안녕하세요. 저는 슈퍼스트링 사운드 대표 조대영입니다. 현재 웹 플랫폼 지금풍류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풍류는 혼자서도 한국 전통음악의 합주를 경험할 수 있는 웹 플랫폼입니다. 제가 이제 전통음악을 오랫동안 연구해왔었는데요. 전통음악에는 합주를 할 때 여러 악기들이 같은 음을 연주하거든요. 그런 음색의 어울림이 전통음악의 주요한 특징인데 현재 우리 교육 현실에서는 그런 전통음악 합주를 경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합주를 경험할 수 있는 뭔가 디지털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풍류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풍류의 장점은 웹 플랫폼 형태여서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면 다양한 스마트 기기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인터넷만 가능하다면 지금풍류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세부적인 기능으로 블루투스 스피커를 활용한다든지 활용을 하면 이제 연주 공간감을 늘릴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국악원에서 공공 저작물로 국악기 디지털 음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걸 활용해서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과 접목하게 됐습니다. 음원 재생 부분에 가시면 악기별로 이제 음원을 제어할 수 있는데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장구하고 꽹과리를 터치패드로 배열해놨거든요. 음악에 맞춰서 장구를 쳐본다든지 꽹과리를 쳐볼 수 있는 기능을 넣었고요. 이때 그 장구와 꽹과리 음원이 공공 저작물의 디지털 음원입니다. 제가 만약에 개별적으로 악기를 다 녹음해야 한다면 비용적인 측면도 많이 들고요. 시간도 많이 필요했을 텐데 이제 공공 저작물을 활용함으로써 쉽고 편하게 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플랫폼을 개발하게 된 큰 동기 중에 하나가 전통음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거거든요. 누구나 쉽게 전통음악을 연주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려는 게 이제 목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플랫폼 안에서 간단하게 터치를 통해서 연주할 수 있는 기능을 이번에 새롭게 넣었고 이 부분을 앞으로 좀 더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직 녹음하지 못한 전통음악 콘텐츠가 많아요. 그런 콘텐츠들도 계속 보완해서 좀 더 풍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디지털화 됐으니까 좀 더 쉽게 연주해 볼 수 있고 누가가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들고요. 지금 풍류에서 하는 그런 개발들이 작업에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인들이 잘 모르지만 문화 콘텐츠 관련해서 공공 저작물로 개방된 그런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품질도 굉장히 우수한 콘텐츠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일반 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사업의 확장이나 활용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